정말 남았다. 예, 어부입니다. 칼텍스 포인트. 멀리서 보고 있는데 물색은 존나 더러워요. 지금도 물색은 녹조킨 거 마냥 상당히 더럽고, 아,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오는 것 같고, 저렇게 낚시 지금 두 분 하고 계시고, 슬슬 가볼게요. 저는 타이밍이 지금이 타이밍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더 있어야 돼요. 지금 만조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풀 뜯고 포인트가 어디가 괜찮은지 좀 체크를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약간 지금 이 칼텍스 포인트에서 하기에는 약간 뒷바람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물때만 맞으면, 그리고 또 오늘은 파도가 좀 센 편이잖아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, 뒷바람이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리는 파도를 캐스팅으로 넘길 수만 있다면 고기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. 뭐 여기 와서 제가 꽝 쳐본 적은 없으니까 장담을 하는데 이 정도 파도면 아주 좋죠. 지금 만조가 아니고 지금 거진 바닥일 건데, 바닥인데 이 정도면 만조가 되면 살짝 파도가 더 세질 것, 더 높아질 것 같고, 그러면은 낚시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. 이 지역은 이제 멀리서 파도가 말리면은 힘든데, 거진 직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해서 말려 온다고 하지만, 비거리가 좋으면 캐스팅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망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계속 나오면은 쉽게 10마리는 잡을 것 같은데 가봐야 하니까. 자, 하루라도 똑같은 그런 바다가 없잖아요. 맨날 그 다른 상황이고, 그거에 맞게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은 내가 하려는 예상하는 지역에는 사람이 있냐 없냐,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낚싯대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. 물도 뭐 그렇게 색깔도 나쁘진 않네.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. 파도도 좀 보여드릴게요. 녹조 낀 거 마냥 누렇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상황이 나쁘지, 좋은데, 내가 볼 땐 좋은데, 저기까지만 넘길 수 있으면 무조건 오늘 잡는데. 오늘 낚시하러 많이 왔네. 사람들 저쪽에도 있고. 근데 저쪽에서 저 위에서 할 정도면 파도가 세게 친다는 거죠. 저쪽에 두 팀이나 또 있고. 저는 이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이상. 나도 보고 캐스팅.
살짝 찌개 입질이 와요. 오케이, 견제. 견제. 아, 끄털이 살짝 물고 늘어졌어. 먹지는 않았고. 재차 입질을 할 것 같아요. 살짝 줄을 줬다가, 더 먹어! 아예 안 먹네. 아예 안 먹고 있어. 현재 톡 와우 걸었어. 오케이. 먹었어. 먹었지? 내가 뭐랬어? 나온다고 했잖아. 아, 작아.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어, 말렸어. 파도가 막 밀어주네요. 블랙피쉬.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오케이 올려놓고 살짝 내려가서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네. 살려놓은 대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어. 아직 바늘이 달려 있으니까 잘 놓고 자, 생선 확인.